여보세요, 호태야. 그래, 얘기해봐라. 아, 저는 근데 진짜 형이 너무 요즘에 도태된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또 지랄한다. 형, 진짜 나를 형도 뭐라 있는 하면 안 돼요? 그대로 봐달라니까. 뭘 도태되고 무슨 그런 말을 왜 해? 아, 형도 좀롤좀 하면 안 돼요, 진짜. 형 요즘에 다른 게임 하는 거 아하. 자체가 안 돼요. 야, 난 종목이 네. 달라. 네. 어? 사람들이 돈가스에 미쳐도 나는 끝까지 떡볶이만을 고수할 거라고. 형, 저 그리고 저 진성 꽃박인데 저 얼마 전저 싹비를 윤태훈이거든요, 닉네임. 저 별풍 한 5만 원 쐈는데 강퇴당했더라고요, 그날. 형한테 그 톡톡했다고 맨날 아픈 척한다고 뭐라 했다고. 왜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랬을까? 형님. 아니, 그래도 뭐 블랙당한 건 아니잖아. 아, 네. 그래서 그냥 형 좋다고요. 좀롤좀 하시고요, 형님. 좀 건강하세요. 아, 나중에 또 롤은 게임 절대 할일 드릴게요. 없어. 미안한데, 안녕. 아. 반말이야, 씨, 빨람이. 잠깐, 여러분들. 우리는 아, 비주류예요. 여보세요? 우리가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 취향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라충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비주류일 뿐입니다. 예. 이 보라가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진짜 롤이 비주류였으면, 보라가 지금 아프리카 1등을 하고 있겠죠. 예. 싫은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비주류인 겁니다. 예. 다수를 뭐라고 하면, 소수가 다수를 뭐라고 해버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공산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예, 형님. 예,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예. 아, 형님, 저도 90년생인데, 저도 2008년도 후배거든요. 그래요. 얘기하세요. 그, 매점이 그 반지하 예, 계단이잖아요. 내려가는 게. 매점에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다고요? 자, 매점 갈때 계단, 약간 이제 실내 계단 내려갔잖아요. 매점에서 실내 계단을 내려갔다고요? 예, 컨테이너 그거 담배 피는 데 있고. 아! 네. 아, 저기, 저, 성지고 후배라고? 그럼 쉽게 얘기하면 되지, 개새끼야. 뭔 매점을 내려가는데 뭐가 어쨌다는 거야? 아, 이건 죄송합니다. 개돌갱이 새끼네. 성직원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예, 학교에 사고치고 온 사람, 아니면 학교에 적응 못해서 온 사람. 이 새끼는 적응 못해서 온 새끼예요. 여보세요? 네. 그래. 뭐, 성직고 후배인데, 뭐 성직고 동창회냐, 오늘? 아, 저도 아까 방금 전화한 사람이 자기도 성지고 나왔다고 해서 저도 깜짝 근데 우리 좀 우리끼리 대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마주치지 말자 창피하세요? 서로. 창피하세요? 창피해. 성지고 나온 게 존나 창피해. 사람들이 뭐든지 다 성지고랑 엮어가지고, 내가 뭔 실수하면 역시 성지고 클라스라 그러고, 내가 뭔가 잘못된 게 모든 부정적인 의미가 성지고에 다 내포돼 있어. 그래서 난 성지고에 밝혔던 게 너무 후회돼. 거기다 난 너랑 다르잖아, 출신 성분이. 솔직히 말하자. 나는 성지고 이 동창생 후배들아, 난 너네랑 출신 성분이 달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전남예술고등학교를 나가서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이야. 성악을 전공했으며. 너네랑 출신 성분이 달라. 근데 1년만 거기서 나온 거야. 알겠니? 왜 동질감이 좀 여보세요? 떨어져? 아니요, 저도 중학교 자퇴 두번 하고 아, 그런 2년 얘기 울고 그만해. 들어갔거든요. 성지고 욕 아, 예, 보이지. 성지고 욕 보이지 마. 아무튼 저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열심히 뭐 불법적인 거안 하고 열심히 일해? 예, 그 건설업에 종사하고 건설업. 어휴, 그 있어요. 예. 저기 그 그거네. 역군이네. 시대의 역군이네. 산업 역군이네. 그래, 요즘 날 건설업 추운데 하고 그래도 뭔가 좀 열심히 일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좋다. 감기 걸리지 말고 거의 몸조리 잘해. 직업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꿔. 그건 직업 소개소 가서 바꿔, 이 개새끼야. 언제까지 대화하려 배달업 그래? 하고 아, 배달업을 하고 싶어? 싶어서. 네. 그럼 돈잘 원동기 면허를 벌잖아요, 딸배. 따. 요즘 딸배 돈잘 번다. 딸배라는 표현 쓰지 말라, 이거야. 딸배가 그거 직업 비하하는 거야, 임마. 너 나한테 내가 별창이라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쁜 것처럼. 아, 우리 보이가 100개. 나이뚜? 고마워, 보이야. 항상 잘 보고 있어. 형 딸배가 죽닥치고 솔직히 운전 팬값할게. 똑같은데 야, 이 괜찮아요? 새끼가 딸배라고 하지 말라니까 자꾸 딸배 쓰네.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형님 감사합니다.
저 삭발 언제 하세요? 아이 재미없어 개새끼.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무슨 일이시죠? 무슨 용건으로 전화하셨어요? 아 왜죠? 좋아해서요. 왜일까요? 뭐 때문에요? 그냥 다. 네? 다요. 모든 용건이 다 들어있어요? 네. 몇 살이세요? 예? 이런 비응신 같은 년. 이거 100% 민짜야, 이 년. 어. 기분 좋게 해주라고? 어. 죄송한데 저는 김오찌맨을 졸업을 했어요. 예. 저는 김오찌 스킬을 특화, 원래 제가 김오찌 스킬 특화돼 있었던 사람인데 저는 어땠었냐면 왕년에 전화데이트 할 때 너무 여자만 걸려요. 10중 8구가 여자야. 아 안되겠다. 여자 인원 감축시켜야겠다. 그리고 남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예 여자 팬들을 야무지게 사귀어요. 한 3개월 동안 한 진짜 20명을 사깁니다. 그래서 여자 비율이 좀 줄어들어요. 그때 이제 좀 남녀 비율, 예, 성비 비율 야무지게 맞춥니다. 예. 사귀어서 재방송 졸업시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 죄송하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왜 전화하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제가요? 네. 얼만큼요? 오빠 몸무게만큼요. 사랑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비응신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보세요, 여성분들 너무 많이 전화를 거셨어요. 네. 졸업당하실래요, 여성분들? 그만하세요. 예, 저 지금 이제 슬슬 연애 수치, 연애 세포 이제 슬슬 살아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좀 헤어진 지 좀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유예 기간 끝나고 이제 예.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아니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 안 받으시길래요. 아 남자 팬들이 전화를 많이 하셔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몇 살이세요? 저 19이요. 19? 네. 아이구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야 근데 고등학생인데 보통 네 나이 때는 다른 방 그 뭐 네. K나 남순이나 뭐 세아 방송 보지 않아? 이노나? 아 보는데 오늘 지금 이노 아까 김인호 방송 끝났어요. 김인호의 김인호 방송을 얼마나 봤어? 저요 아프리카 지금 깐지 한 이틀 됐나? 아 이틀 누구 때문에 깔았어? 친구요. 친구? 친구는 네. 누구 빨어? 친구 김인호요. 김인호 빨어? 네. 진짜 그냥 얼빠년들이네.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얼빠 얼빠 연들이다뇨. 아 왜 뭐 기분 나빠? 왜 나를 어떻게든지 또 도덕적으로 올가면서 날 죽일 셈이야? 아니 19살한테 뭐 2년 전년 하는 게 그게 뭐 그러면 안 되겠지? 아 당연하죠. 아, 미안하다 사과할게. 미안해. 아 사과 받아드릴게요. 어 그래 미안하고 저 미안해. 네. 어 잘못했어 안녕. 네. 아 무섭네. 아 근데 요즘은 진짜 여러분 혐오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하는 BJ가 말 조금 잘못해버리면 좆되는 수가 있어요 진짜로. 예 좀 무섭네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 형님. 예. 아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약간 말투가 베크 말투 따라하는 거 보니까 베크 방송 중독자네. 아 베크 아닌데요. 저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래요. 근데 뭐예요? 어딨어요? 잘 자요? 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좀 아, 베크 느낌 살짝 드는디? 아 근데 형 근데 제가 요새 유튜브 자주 보거든요. 어. 근데 형님 그 뭐지 그 저기 말하는 게 졸라 웃겨가지고 진짜 자꾸 이렇게 중독적으로 좀 보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진짜 아 이게 너무 진짜 감명있게 맨날 보고 있어요 맨날. 하나 내가 좀 물어볼게 그러면. 네. 사실 10대들의 워너비는 감스트나 보겸이나 이런 네. 사람들이란 말이야.
네. 나는 그 반열에 오를 수 없는 이유가 나도 말을 재밌게 하고 말을 잘하고 그런데 내가 그 반열에 오를 수 없는 이유가 정말 인성 때문이야? 네. 씨발 난 죽어도 월클이 될 수 없는 부분이야? 아니요 형님 저한테 월클이죠 형님. 아 젖같다 진짜 진짜 저한테 진짜 월클이에요. 진짜 저한테는 진짜 제일 멋지고 진짜 제일 존경스러워요 진짜. 그래 거짓말 치고. 예. 그냥 사람들 진짜 유동인구 겁나 들락거리는 그런 맛집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만 아는 맛집으로 남을게. 아 알겠습니다 형님. 근데 저 늘 뒤에서 항상 응원합니다 진짜. 그래 고맙다. 네 알겠습니다 형님. 근데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알아. 왜냐면 내가 진짜 진지하게 랄프랑 이제 김민호네 집에 갔다가 이제 랄프가 이제 데려다 주면서 집에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가 진짜 물어봤지. 배가 아파가지고. 근데 그러더라고 랄프가. 형은 인성 때문에 안 된다고. 대가를 때렸어. 야 너는 내가 그런 말 하려고 한 게 아니야. 너 왜 말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는 그러더라고 랄프가.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성이 쓰레기라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을 원래 인정을 하기 싫었거든. 근데 랄프가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착하고 나쁘고 아니라 형은 진짜 인성이 쓰레기라서 안 된다고.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데 형은 인성이 쓰레기다 그래서 안 된다 절대 100만 유튜버가 될 수 없다 그러더라. 그래서 아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래서 뭐 대도 않는 선한 영향력이니 개 지랄이니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자 이렇게 바뀌었어. 가슴 아픈 얘기지. 말 끝났어요. 예 말씀하세요. 아 저 그 4, 5일 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치킨을 먹었는데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너 친구 없지? 그렇다고 예. 그렇할 뭔가 그런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예. 인생이 존나 지루하고 심심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인방 보면서 허비하고 있잖아. 예. 계속 그렇게 살아. 네가 지옥길을 걷고 있다면 계속 걸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형님 저 하고 싶은 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보라판 좀 살려주세요. 예? 내가 무슨 이국종이야? 족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보라를 어떻게 살려? 나 살기도 힘든 사람한테. 어떻게 최근 형님이 어떻게 보라 황태자인 게 맞지? 잠깐만. 최근이 보라 황태자야? 지금 보라 지금 며칠간 지금 1, 2일 보라 나 솔직히 아프리카 잘 안 봤는데 최근이 그 종합 게임 이걸로 지금 저기 된 거 아니야? 겜비 아니야 겜비? 거의 보라 황태자입니다. 이게 보라로 근데 지금 그걸 왜 보라로 치냐? 그건 게임이지 이 사람아. 종 겜비랑은 달라. 근데 종 겜비로 카테고리 보라로 나오는데. 아 카테고리 안 바꾸는 거? 그거는 BJ들끼리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냥 그런 암묵적인 어떤 눈 가리고 아웅이야. 사실 나도 게임할 때 굳이 카테고리 안 바꿔. 근데 지금 너무 롤프릭한데 지금 이거 너무 심각한데 형님. 또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들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아니 나 말했잖아 우리는 비주류라니까 우리가. 철구 있을 때는 보라가 주류였어요 형님. 철구의 부재 때문에 이게 보라판이 아니라 롤판으로 바뀌었다? 그거는 좀 약간 내가 봤을 때는 그 말에 뭐가 있다 그러지 여러분들? 뭐가 있다 그러지? 단어가 또 안 떠오르네. 저도 알 것 같은데. 어폐. 동기 한번 합시다. 약간 좀 어폐가 있다. 어폐가 좀 있다. 한번 들고 일어납시다. 철구가 뭔가 일을 벌여가지고 보라를 지금 이렇게 막 했으면 좋겠다라는 너의 그런 기대감은 뭐라고 할 순 없지. 네가 팬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철구가 지금 들고 일어나 갖고 막 보라를 막 진짜 하려고 막 일으키려고 해도 잘 안 될 거야.
솔직히 나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나 철구 좋아하니까. 지금 철구가 집에서 얼굴 안 비추고 롤하면서 BJ들이랑 이렇게 하는 얼굴 없, 그 방송 없이 자꾸 롤하는 이유도 이게 주류에 속하기 위함이야. 진짜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하려고 해도 분위기가 안 따라주고 환경이 진짜 중요해. 환경이 안 따라주는데 철구가 애써야 그게 되겠냐고. 안 돼 친구야. 지금 게임 쪽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아프리카 입장에서도 네. 냉정하게 봤을 때 주가 올랐다며 여러분들. 좋은 흐름이야 아프리카 입장에서도. 보라판에서 뭔 끄떡하면 사고나 치고 뭔 끄떡하면 정지나당하고 그 개지랄들 떨고 이게 독이 든 성배인데 아싸리 아프리카 입장에서도 보라 쪽은 이제 아프리카의 주 수익원이지 별풍선으로. 그렇게 해서 막 10다리에서 100다리 역캠들이 벌어다주는 그 몇십만 개 어? 그 한 달에 들어오는 그 몇백억의 풍선이 훨씬 더 이득이지 아프리카 입장에서도. 뭐 보라 한다고 뭐 재밌는 사람 있고 뭐 해봤자 사고나 치고 논란 생기고 개지랄들 떨고 BJ들 입장에서도 그런 거를 그런 줄타기를 하지 않으면 보라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극적인 걸 먹으면 계속 자극적으로 먹고 싶듯이. 그래서 이제 보라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내가 지금 하는 방송은 또 보라라고 생각을 안 해. 나도 보라라는 거는 근본이 이제 어찌 보면 합방이야. 합방을 하면서 거기서 재밌게 입 털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BJ들끼리 그런 왕래나 교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고 코로나 풀림 또 봐야지. 맨 윗물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보라판으로 형성이 돼. 근데 그들이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지금 계속 롤프리카란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감스테 잘못이다. 감스테 잘못이다. 이 새끼 인방겔러구나. 이런 병신 새끼. 야라 이 희발 새끼야. 말을 이렇게까지 내가 잘해줬는데 아 존나 현타오네. 말을 이렇게까지 설명을 잘해줬는데 씨발놈이. 아 감스테 잘못이다. 결론적으로 감스테 잘못이다 이 말이네요. 이 지랄하고 있네 비응신. 잘못이라는 게 아니야. 아니 좀 그나마 좀 지능 있는 사람들 내 말 알아들을 거야.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저 비글즈 팬인데요. 예예. 예. 아직도 있나요 비글즈 팬이? 없죠 없죠 형님. 만분 사이에 머리 위에 비호감이 또 많이 자라셨네요. 죄송한데 저의 머리 길이와 비호감의 수치와 자꾸 이렇게 그 연관을 지으시려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 저는 랄프랑 목욕탕 갔다가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제가 머리를 기는 이유 스님이란 소리를 들으니까 머리를 길게 됐어요. 진짜 싫어하고 랄프랑 같이 목욕탕 갔는데 그 안에서 이제 7, 80대 할아버지 분께서 앉아가지고 샤워하면서 비누칠 하시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도 좀 있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 다 씻고 그러고 딱 나가가지고 옷 입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었던 아저씨들이 노래소리를 들었는지 어이 스님이 노래를 잘하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솔직히 존나 현타가 왔고 더 이상 머리를 그런 상태로 남겨두기가 힘들어요. 아 진짜 팩트야.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야. 랄프야 맞지? 맞습니다. 랄프랑 같이 거제도 갔을 때 어이 스님이 목욕탕에서 노래를 머리에 저랑무지게 부르네 이러시더라고. 슬픈 아니요. 얘기니까 그만하세요. 전화 끊을게요. 네. 아 나라고 삭발 안 하고 싶겠냐고. 근데 밖에 나가서 스님으로 본다니까 진짜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하지 마시. 아, 해보세요 자기소개.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저는 서울 사는 22살이요. 22살 서울 살아요? 네네. 무슨 일인데요? 꽃피님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나이 차이가 너무 좀 너무 많이 좋아요. 나는데 괜찮으세요? 아 네네. 아 진짜로요? 네네. 저기 그러면은 본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귀었던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30대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아, 다 나이 또래나 가장 연상은 몇 살이었나요? 한 살? 한 살?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난 진짜 세대 차이가 안 나. 내가 솔직히 20대 초반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안 믿기시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제가 나이 차이, 세대 차이가 안 나요, 별로. 얘기하다 보면은. 아, 나 진짜로. 진짜 20대 초반 많이 만났다니까, 나. 왜 못 믿지, 애들이? 일반인.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10살 깔고 가고 그랬었던 게 30대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일단 뭐 안 믿으시려면 어쩔 수 없고. 여성분. 네. 근데 이제 방송 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2년 넘게 봤어요. 그러면은 좀 저한테 사적인 마음으로 전화를 하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 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전화했어요. 그래요? 사적인 건 아니구나? 네네. 뭐 어쩔 수 없지. 그래, 아무튼 그 저기 방송 보면서 그래도 다른 남캠 안 보고 나 같은 남캠을 뒤틀린 남캠을 봐줘서 고마워. 네네. 파이팅. 그래. 네. 그럼 얘는 진짜 얼빠가 아니네. 얘는 얼빠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서도 너무 얼빠인 애들은 나 같은 사람 쳐다도 안 봐, 솔직히. 여보세요? 빠튀시. 사람의 내면을 봐주는 이런 여자들이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연애를 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예, 님, 전화 받았습니다, 형님. 여자들은 그래서 나는 여자들한테 고마운 게 그거야. 내가 지금 120kg의 여자였잖아? 내가 지금 키 165에 내가 지금 키 110, 163, 165에 100kg 넘어가는 여자였잖아? 방송은 커녕 흑화해가지고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남자 탓하고 그 피의식 그득해갖고 살아갈 것 같아, 진짜로. 근데 나 남자로 태어난 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보세요? 오빠. 근데 머리 스타일은 똑같았을 거야, 내 여자여도. 여보세요? 네, 오빠.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죄송한데. 오빠! 예, 말씀하세요. 뭐예요? 방송하지 뭘 뭐해, 무슨 사적으로 전화하는 거. 심심해요. 예? 심심하다고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몇 살이세요? 몇 살 같아요? 역으로 묻지 마시고요. 19살이요. 기분 좋게 해줄 수 없겠네요. 왜요? 법적으로 20살 미만은 예? 네. 그 기분 좋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줘요. 안 돼요. 해줘요. 안 돼, 안 돼요. 저 더 이상 김오찌맨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1년 후에 연락 주세요. 싫어요. 왜 끊을라 해요? 근데 목소리가 상당히 좀 역겹네.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저 일어난 지 많이 됐는데요? 근데 자고 일어난 지 많이 됐는데요? 어떻게 고3이라는 게 어휘력이 그따위야? 저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자고 일어난 지 좀 됐어요 라고 하면 된지. 어휘력이 왜 그따위야? 자고 일어난 지 많이 됐어요. 그래, 너 좀 못 배워본 것 같다? 못 배운 것 같다고요? 못 배웠어요. 그지, 너 자퇴충이지 너. 네. 이런 비응신년. 학교 열심히 다니지 못한다고 자퇴했냐? 너도 꿈 뒤에 숨었냐? 너도 무슨 오빠. 목표 있는 것 마냥 해놓고 일단 자퇴하려고 그렇게 꿈 뒤에 숨는 그런 타입이야? 아니 오빠. 야, 정말 실망스럽다. 난 자퇴충 새끼들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아니 진짜 야무진 꿈이 있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해도 충분히 나쁘지 않아. 근데 뭔가 도피성으로 그렇게 자퇴하는 새끼들 존나 많아, 진짜로. 목소리가 옛날 게임 독 시절 바지벗어 드림치던 재민이인데. 물어볼 거 있어요. 뭐? 오빠 롤 해요? 롤 안 해. 이제 깔아요. 이제 깔아서 같이 롤 하자고 너랑? 네. 싫은데 씨바라? 무서워요. 싫어 이 씨바라. 빨리 놀 하자고요. 싫어 이 개새끼야. 싫어, 끊어. 비영신 같은 년. 뭔 갑자기 롤을 왜 해 내가. 여보세요? 아, 팬코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만. 싫은데 씨바라 이거
깨박이랑 감스트가 자주 쓰던데 이거 원조 코트꺼 아님? 어. 근데 거기 댓글에 코트꺼 맞음. 코트가 상대적으로 시청자 수가 적어서 이게 최초가 깨박이나 감스트로 알고 있는 사람도 은근히 있을 거임 이러더라고. 근데 그 밑에 댓글에 저 진짜 마음 아픈 댓글 뭔 줄 알아? 누구 거면 어때? 잘 살리는 사람이 임자지. 아니야 이 씨발 새끼들아. 드립에 저작권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거야. 어?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예 예. 말씀해 주세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예 코로나 때문에 저 지금 신태일 거라고 얘기하는 새끼 있지. 저 새끼 블랙 때려. 저 새끼 신태일 방송 보는 새끼네. 바로 블랙 때려줄게. 어 저 새끼 쳐내. 개소리야. 여보세요? 네 형님. 예, 자기소개하고 네, 얘기하세요. 자기소개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예, 네, 다름이 아니라 검거가 아니라 아니 내가 분명히 내가 진짜 얘기해 줄게. 솔직히 얘기해 줄게. 버피디언 거야. 버피디언 거. 어. 이 비응신 새끼야. 이런 말투 있지. 이런 모든 것들이 승량이랑 나랑 이런 게 공유가 됐고 그 최초는 버피디언이야. 진호랭 버피디언. 어. 야, 이 코트 이 비응신 새끼야. 원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말투가 재밌어 갖고 따라하게 된 거야. 그게 원조야. 그러기 따지면. 어. 하여튼 버피디형. 예. 어, 여보세요? 네, 형님. 얘기해 봐. 네, 얘기해 보세요. 네, 형님한테 고마운 게 많아 가지고 팬으로서. 고마우면은 풍선을 쏘시지 왜 전화로 하셔 가지고 이렇게 눈치 없으세요. 아니, 그래도 학생이어 가지고. 아니, 네.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고마운 게 있으면 현질을 하세요. 왜 현질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전화할 때만 지새끼처럼 전화해가지고 그냥 진정성 있게 막 그러세요. 서로 불편해 이러면. 아니, 서로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알았어 알았어. 고마운 게 뭔데? 그냥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그냥 토익 공부하고 유튜브 보고 아프리카 보고 이게 다거든요. 아. 근데 이제 유튜브로 형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그 부산대녀인가? 그 토크 그걸 봤는데 존나 웃기대요. 부산대녀 그 얘기가. 근데 나는 왜 나는 왜 100만이 안 되고 나는 왜 유튜브 학고일까? 100만이 안 되는 이유는 좀 아까 말씀했듯이 좀 코트 형 보고 싶었다. 인성이 쓰레기라? 네. 똑같지 않냐? 형님 인성이 아니 형이, 유튜브로 10대 20대들한테 어필하려면 재밌어야 되잖아. 근데 형, 재밌는데 왜 난 씨발 안 봐주고 왜 난 씨발 비주류냐고. 아 진짜 물어볼게. 아 진짜 와 재밌으면 돼. 왜 능력으로 평가받아야지 왜 인성으로 평가받아야 돼? 이 개 씨발 패죽일 놈의 세상. 족같네 세상. 아 진짜 흑화할 것 같네. 씨발 시대가 변했어. 수위가 좀 빼잖아요 형. 그건 맞지. 네, 수위가 좀 세다 보니까 이걸 저처럼 즐기는 사람은 형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존나 웃긴데 그 좀 약간 좀 프로 불편러들은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나는 그냥 소문난 맛집이 될게. 고맙다. 형님 사랑합니다. 아 소문난이 아니라 그 아는 사람들만 가는 그런 맛집이 될게. 어 소문난 맛집은 안 되죠. 여보세요? 말이 없어. 여보세요? 전에 그런 얘기 때문에 진짜 극대노했었거든. 유튜브에서 밖에서 지하철 타거나 공공장소에서 코트 방송 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다 아니라고 하더라고. 무슨 짜맞춘 것처럼. 이게 뭐라고요? 채팅창에서. 그래서 그거 보고 존나 빡치더라고. 그래 막 개 지랄했었거든. 어 씨발 나도 어디 가서 방송한다 안 할게 씨발 놈들아 이렇게 하고 유튜브에서 막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해가 가. 한편으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상했어요. 전화 안 해요. 마음 상했다고요. 끊을게요. 빨리 끊지 뭘 상했대.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남자세요 여자세요? 여자세요. 아 목소리가 약간 그 네. 이세돌 기사님 같으시네. 사랑을 하는 농심신라면 커즈와의 경기에서 약간의 두려움이 좀 있었고요.
여보세요? 옛날에 2012년도에도 전화했었거든요. 한 50통 정도. 근데 이제 오빠가 저한테 이제 되게 힘겹게 전화를 했는데 비리 같은 목소리는 뭐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목소리는 안 받는다고? 비계 낀 목소리는. 내가 8년 전에 네. 그런 얘기를 했어 너한테? 네 그랬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어요. 미안한데 지금도 비계 꼈어 이 비계 같은 년. 아! 시발 8년 후에 또 전화해 개새끼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형,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예예, 말씀하세요. 네. 아니, 옛날에 제가 한 10년 전에 봤을 때는 좀 약간 잘생긴 남캠 이미지였는데 왜 이렇게 지금 좆돼지 됐어요, 형님? 옛날에 짐캐리 이게 음식과의 그때, 네. 네. 음식과의 그냥 좀 그런 섹스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푸드 섹스거든요. 얼굴 예. 허옇고 조명해가지고 역캔 남캠처럼. 근데 제가 왜 살이 찐 줄 아세요? 같은데. 왜요? 방송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어서 그랬어요. 다른 욕구로 풀었으면은 아싸리 뭐 철구처럼 도박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욕구를 뭔가 다른 걸로 해소를 했겠죠? 방송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방송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방송으로 푼다? 어불성설이에요. 하다 보면 스트레스 존나 받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욕으로 네. 풀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나 남한테 피해를 준 적도 네. 없고 민폐를 끼친 적은 없어요. 그건 맞지. 그죠. 근데 이제 네. 지금 민폐인 거는 제 족 같은 면상과 제 돼지 네. 같은 뱃살 이런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쾌감 혐오 수치가 좀 차오른다라는 게 어찌 보면 좀 이게 좀 여러분들 민폐를 끼치는 거긴 하지만 예. 네. 예. 근데 뭐 다른 의미로의 근데 민폐니까 계속 민폐 끼치고 지금, 살게요. 지금 막구를 봤을 때는 예, 네, 여보세요? 뭐요? 지금 막구를 봤을 때는 옛날에도 잘생기진 않아. 잠시 젊었다는 이유로 잘생긴 척을 한 것 같아. 지랄하고 있네. 옛날에 약간 맞죠? 옛날에 슈퍼주니어 강인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니마. 그거는 그냥 머리카락 덮고 개소리 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머리 길고 그랬을 때 네. 강인 슈퍼주니어 강인 느낌 났다고 그리고 이제 김태희 동생 이완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시겠어요? 한물 간 연예인들 가지고 한물 갔다니요. 네,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은 몰매 맞아요. 아니 지금 몰매 안 맞죠. 알겠습니다. 예, 족가시고요. 코드 여보세요? 제발 과거 좀 미화하지 좀 마세요. 형님 여러분. 왜 그렇게 생기셨어요? 왜 또 생긴 거 같다 10이세요? 예? 생긴 게 좀 이상했어요. 니는 생긴 거 그냥 카피바라 똑 닮아가지고 비용신 쥐새끼같이 생겨가지고 어? 쓰레기통 뒤져 처먹을 것처럼 생긴 새끼가 웃다가 남 면상 지적이야? 어? 씹다만 수제비같이 생긴 때만... 비용신 새끼가 온우안전이라고 내 얼굴을 지적해 니가? 나 눈은 이뻐. 아니 볼 때마다 좀 기분이 좀 언짢아져가지고. 아 언짢아졌어? 네. 어 그래 오케이 알겠어. 미안하다 좀 그 얼굴로 언짢게 해서 미안해. 예. 네. 따랑해. 고맙네요. 사랑해요. 아 외모 지적 더럽게 하네 개새끼들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님이 약간 100만 못 되는 이유 알려드릴까요? 아니? 네. 아 이미 알았어 얘기하지 마 끊어. 여보세요? 형님 말해봐. 나 인생이 살기 싫습니다 형님. 몇 살인데? 저 26이요 얘라 이 한심한 거적대기 같은 비응신 새끼야 이 각다기 새끼야 이 벼멸구 같은 새끼야 형님. 못 한다고 살기 싫단 그딴 소리를 하냐? 어? 이 개버러지 새끼야 형. 형이 혹시 장교방 들어가서 살기가 싫어요. 아 그래? 네. 미안해. 하지만 살 네, 이유가 곧 생길 거야. 목 예, 목 더 좋아지면 돌아올게. 예, 형님 섹스. 섹스. 이런 섹스 충동이 문제예요. 아니 순간 찐텐으로 욕할 뻔했다. 아니 나는 왜냐면 네. 이 뭔가 좀 죽으려고 하는 새끼들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 막 자해하고 막 죽고 싶다 그러고 병신 같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쪽은 그냥 캔 막히고 방송하세요. 그쪽이 최고의 얼굴이 최고니까요.
뭐라는 거야 이 비용신 오만둥이 닮은 새끼가. 아니, 그쪽 어? 얼굴이 그 매운탕에 들어있는 오만둥이 같이 오만둥이 똑 닮은 새끼가 얼굴이, 뭐라는 거야 이 비용신아. 노잼이야 끊어. 여보세요. 예 형님. 어 그래 반갑다. 아 예 형님. 형님 근데 형님이 굳이 뭐 100만이나 뭐 손에 딱히 욕심을 안 부리셔도 될 것 같은 게 형님 지금 상태면은 장수 못합니다. 응? 그 돈 지금 상태면은 형님 오래 못 살아요. 야 대드립 존나 에바 아니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아니 형님이 죽기를 바란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형님이 지금 생활 패턴 봐서는 형님도 솔직히 답이 안 나온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치 건강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 그쵸 형님. 그러면은 형님 엉덩이 밑에 깔고 있는 돈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사회에 다 환원하고 뒤질게. 지금도 형 살아 계시면 그러면 그때는 존나 호감이겠지. 아 이 새끼 그래도 방송 존나 열심히 했는데 어 자기 평생 벌어온 돈을 사회에 다 환원한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내 자식이 있지 않은 이상은 네. 사회에다 네. 그냥 싹 다 환원하고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아 진짜 이건 나 진짜 네. 생각한 게 왜냐면 죽으면은 무의미야.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은 컴퓨터가 꺼진 것과 같아. 내 자의식도 그쵸? 못 느끼고 돈 같은 거 못 가져가. 어. 그렇죠. 아 형 형님 그러면은 이미지 관리하는 거야. 나서는 형을 아무리 아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들 우리 엄마랑 우리 누나랑 조카들한테 돈 안 주냐고? 어 안 줘. 아니 아니요 그 그걸 그들도 힘듦을 아니라. 느껴봐야 돼. 내 생각은 그거야. 그들도 그들도 힘듦을 느껴서 돈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 네. 아니, 무슨 형님, 말인지 알겠지. 그게 아니라 어. 예 그건 알겠는데 형님이 죽기 전에 사회에 환호를 한다고 해서. 그게 형한테 뭐 돌아올 만한 게 있습니까? 차라리 살면서 어차피 돈이야 많은 거. 야라이 모질한 살고. 새끼야. 사람이 진짜 죽을 땐 언제인 줄 알아? 목숨을 잃었을 때? 아니야. 사람들한테서 잊혀질 때야. 알겠어? 아 형님 형님이 살면서 나의 어떤 기부로 인해서 그걸로 고마워할 진심으로 고마워할 사람들이 있다면 죽을 때 그거 네. 못 해주겠냐? 해주지. 그건 맞죠 형님. 근데. 차라리 살면서라도 칭송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형님이 죽고 그러니까 어쩌라고 이 개새끼야. 누구한테 주라고 그러면은. 아니 살아있는 동안에 좀 형님이 어디 뭐 농아들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장애우들 소아장애들 뭐 그런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땐 싫어 씨발아. 끊을게. 죄송해요 여러분들. 저는 이래서 비호감인가봐요. 그냥 척척이라도 하면서 살아있을 때 기부도 좀 많이 하고 봉사할게요. 근데 제가 봉사를 네. 하거나 기부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부나 봉사 같은 네. 거는 강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도 크리스마스 때 신촌 같은 데 가면은 구세군 냄비를 대인질에 피하듯이 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죄인은 아니잖아요. 예? 나누는 기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저 힘들 때 누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예, 여보세요? 네, 형님. 예, 말씀하세요. 형님, 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인데? 저 운동선수인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미래가 암담해? 무슨 네, 운동을 하는데? 저 축구요. 축구? 네. 축구 뭐 열심히 하면 되지. 나도 예전에 그 축구를 해봐서 알아. 나도 허정무 그 축구 교실에 유소년으로 뛰었었어. 아 진짜요? 그럼 나 목포의 히바우드였어 임마. 오. 전남 순천 가서 경기도 하고 그랬었어. 어. 아 진짜야 여러분들. 왜 끊어 이 개새끼 이거. 어. 아니야 진짜로 여러분들. 제 목포의 히바우드였다니까. 어. 나 그 저기 풋살 할 때 못 봤어요, 여러분들? 예. 여보세요. 어, 반갑습니다. 야, 옆에서 빠개지 말라 그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 여자애들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집구석에서 방송 보면 전화해 가지고 옆에서 목소리 막 내면서 히히히. 야야.
야, 전화해봐, 물어봐봐. 야, 헤헤헤. 이런 게 정말 역겨워. 오빠 너무 좋아해요. 한 명만 대화하자. 너무 좋아해요. 맨날 봐요. 몇 살이야 너네는? 25이야. 왜 친구랑 둘이 있어? 아니 혼자 있는데요. 옆에서 누가 웃었는데? 옆에서 누가 웃은 사람 누구야? 아 저 혼자 웃었는데. 어? 혼자 있어? 네 혼자 있어요. 어디 살아? 저요? 부산이요. 부산. 아 부산. 너무 멀다. 우리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너무 전화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걸었는데. 아 그래? 팬 가입했어? 네, 근데 약간 떨려요 지금. 약간 말을 못하겠어. 부산 사투리 잘 안 쓰네. 네, 잘 안 써요. 부산을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해. 그 철구 그 할아버지 장례식 때 부산을 잠깐 가긴 했었는데 그때 뭐 가서 뭐 부산을 즐겨본 적은 없어서 부산 가서 부산 어묵 야무지게 먹고 싶다. 응?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요? 아 나 목소리 좋아? 네. 근데 방금 어묵 얘기하고 있었는데 왜 목소리 얘기하면서 화제 전환해? 개 같은 년아. 부산 어묵 내가 얼마나 맛있어 보인.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그 부산 어묵집 잘 되는 집을 봤는데 존나 맛있겠더만. 밀가루도 안 쓰고 진짜 명태살, 황태살 이런 걸로 진짜 100% 채워갖고 왔는데 부산 어묵이 존나 맛있을 것 같아. 놀러 오세요. 놀러 가? 네, 사드릴게요. 어묵 사줄 거야? 네. 그리고? 네? 그리고? 그리고 나 어디가? 그리고 우리 어디가? 역시 푸드섹서. 저희 집. 아! 뭐해 그러면? 에바야. 그러면 내가 다른 어묵을 아니야 여보세요. 야 저기 끊어. 그래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아 또 이상한 소리 할 뻔했네. 여보세요. 꽃새야. 왜 반말하세요? 아 내 얘기 한번 들어줘라. 예? 내 얘기 한번 들어줘라. 알겠습니다 형님 말씀하십시오. 그래 왜 비글진 안 하는 거냐? 이렇게 감이 없어요 이 비글즈 팬들이. 보고 싶다. 예? 보고 싶다고. 아니 나도 보고 싶고 나도 좋죠 비글즈 할 때. 나도 비글즈 얼마나 애착이 있던 사람인데요. 예? 너희에게 힘을 얻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근데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형님? 철구가 없다는 거? 아니요. 그러면 이제 코트 버려 못 견디겠어요. 족 같은 게 뭔 줄 아세요? 뭔데?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거기서 분위기 띄우려고 하고 애들 말 없으면 어떻게든지 오디오 채우려고 개 발악을 떨었는데 그래. 왜 씨발 뭐만 했다면 코트 버려치고 지랄하세요? 나는 코트를 항상 응원했다. 아 형님은 치신 적 없으세요? 난 항상 너를 응원해. 예? 난 너 항상 응원한다고. 알겠어. 형님은 코트 버려 치신 적 없으세요? 아 난 없어. 아 그래요? 코트 업을 쳤다 난. 아 감사합니다 형님. 비글즈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워낙 분위기가 그래서 한 2월 달쯤 되면 시작할란가. 비글즈라도 보고 싶다. 한번 노력해 줘라. 알겠습니다, 형님. 들어가십시오. 그래, 코트업. 예. 근데 뭔가 저런 형님들은 좀 좋긴 해. 아프리카 짬밥 존나 오래돼가지고 나이가 지긋하긴 한데. 뭔가 나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아 진짜 나 네가 좋아 이러면서 순수하게 원초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네가 좋다 뭐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고맙지. 솔직히 아프리카 진짜 오래된 올드팬 같은데 딱 봐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 저희 형이 순수한 연애를 하는데 예? 저희 형이 연애를 하는데 예 약간 취향이 독특해가지고 여친이 겨드랑이 냄새를 맡더라고요. 근데 누구 형이 여친의 겨드랑이 냄새를 맡는 걸 왜 나한테 얘기해? 어? 너의 근데... 형수님의 향취를 왜 나한테 보고해? 어? 너의 형수님의 페로몬을 왜 나한테 공유해? 씨발 새끼야.
왜 너의 형 성수님의 겨드랑이 향취를 왜 나한테 보고하냐고 일일이. 할 말이 없냐? 아니 씨발 할 수도 있죠. 이런 씨발놈이 돌았나 이 개새끼가. 마. 아니 형 저 나이 많아요. 몇 살인데? 2003년생이요. 이런 씨발놈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가. 아니, 너 같은 새끼 페북에서 맨날 끼어. 메롱. 전화 끊을게요. 싸가지 없네. 여보세요. 어? 받았다. 여보세요. 어 그래 말해봐라. 아 저요 그 부탁이 있는데요. 부탁? 다짜고자 부탁? 아니 아니요 아니요 옛날에는 원래 녹방 틀어놓으셨잖아요. 녹방을 틀라는 소리야? 네. 진짜 이래 이거 봐라 이거 봐 이렇게 감이 없어요. 아니 녹방 틀어주시면 안 돼. 감이 뒤지게 없어. 진짜로. 야. 왜? 아프리카에서 녹방을 지금 누가 트냐? 존나 간절한 사람들, 시청자 한 명이라도 고정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녹방 틀지. 지금 아프리카에서 누가 녹방을 틀어? 유튜브가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보고 싶은 거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따로 볼 수 있고. 녹방은 비효율적이잖아. 녹방이 효율적인 게 뭐가 있어? 망부 형님, 아 망부님 누님이요? 아 그래요? 그거는 좀 다른 종목 아닌가요? 예. 알았어요. 그럼 녹방 틀지 마세요. 그래 알겠어. 그 YTN 같은 거지 어떻게 보면. 어 그래 알겠어. 안 틀어. 네. 여보시오. 여보세요. 말해봐라. 아 형 제가 좀 반성을 하고 왔습니다. 무슨 반성? 그 아까 욕했던 거를 좀 반성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아까 어. 아까 2003년생인데요. 어. 욕했던 거를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 그 새끼야? 네. 이런 비응신 같은 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왜 전화질해 갖고 욕짓거리를 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뒤지고 싶냐? 출작 새끼가? 이런 싹바가지 없는 거 찾아봐. 이러니까 요즘 어린 놈의 새끼들이 어?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거야. 이 경로사상 뒤집는 놈아. 어? 완선 와볼래? 이건 씨발놈이 어디서 물리적인 어떤 행세를 하려 그래? 네가 물리적인 행사로 날 이길 수 있어? 네가 날 이기더라도 사람의 힘은 주먹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 어디 뭐 쌍팔년도 무슨 어? 누아르 감성 이 개새끼야. 사람의 힘은 뭔 줄 알아? 주짓수 잘해. 나는 보.. 아 저 끊어. 어 방송 오랜만에 했더니 좀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형 혹시 그 화장실에서 똥 싸고 아 재미없어. 여보세요? 텐션 올려 이 개새끼야. 아 왜 욕을 텐션 올리라고? 비응신 비글지 팬 새끼들. 이게 문제야. 이게 지금 텐션 올려 이 씨발년아. 이거 언제 거냐? 어? 이소룡이 요즘 방송 잘 합니까 여러분들? 소룡이 요즘 어때요? 여보세요? 저 코트님이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살이신데요? 저는 24살이요. 24살 올해로요? 네네. BMI 수치가 어떻게 돼요? 그게 비만도 계산기인가요? 몇 키는요? 저 160이요. 몸무게는요? 저 50이요. 혹시 뭐 성인 아토피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아니면은 여기 팔뚝 같은데 혹시 모공 각하층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어 그러면은 무슨 하시는 일은요? 저는 알바하고 있어요. 카페 알바. 어 그럼 용모 단정하시겠네요. 그쵸? 매번은 이렇게 용모 단정하신 분이 저랑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좋긴 한데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죠. 어 목소리 존나 귀여운데. 아 그러면 저 물어볼게요. 그러면 저기 어디 사세요? 저 서울 살아요. 지금까지 사귀었던 남자 중에 30대 사귀어본 적 있으세요? 제일 중요한 성구머리 하셨어요. 아니 없어요. 아 그래요? 연애를
왜 저랑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코트지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상투적인 개그튼 소리 하지 마시고. 아니 진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뭔가 좋은 이유가. 제 돈이 좋아요? 코트지? 네? 돈이요? 제 재산이요? 제 재산 원하세요? 아까 사회 환원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 환원할 바엔 내가 채가야겠다. 이 새끼 비 한 10년 맞추면서 맛있는 거 뒤지게 해먹여서? 그런 생각이세요? 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죄송한데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얼굴이요? 예. 근데 제가 사진을 안 찍어서 제 셀카가 없어요. 아, 그 카톡 프사 같은 것도 없으세요? 네. 근데 어떻게 카페 알바를 해요? 근데 제가 사진을 안 찍긴 하는데 제가 나중에 실제로 보여드리면 안 되나요? 그 시청자들한테 공개는 안 할게요. 니한테만요? 예, 저한테만 보내. 지금 약간 그거네. 그 내가 시청자들한테 사진 보여줄까봐, 사진 깔까봐 그게 겁나갖고 지금 사진 안 보여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게 제가 지금 사진을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면은 그게 문제가 돼요. 초상권. 네. 그래서 님이 만약에 이제 저를 고소하시면 제가 쇠고랑을 찰 수 있어요. 아싸, 그러면 지금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보내드리면 돼요? 시청자들한테 안 보여준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공개하려고 그러네. 나한테만 보여주려고.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은 제가 그럼 카톡을 하나 보낼 테니까. 네네. 예, 그 한번 예 사진 한번 쓱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 끊지 마시고요. 제가 네, 네. 바로 이 상태에서 보낼게요. 예, 제가 지금 카톡 보냈거든요. 카페녀라고 저장했어요 여러분들. 예, 근데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줘요. 왜냐면은 진짜 옛날이랑 다르게 옛날에는 보여줄 거야. 개 같은 년 하고 보여줘도 법적으로 뭐라고 하질 않아.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불편의 시대이기 때문에 보여주지 마세요 하면 진짜 안 보여줘야 돼. 옛날에는 막 보여줬어요. 안 보여줄게요. 아 진짜로요. 보여주면 저 진짜 좆대요. 좆될게. 바로 보여줬거든요. 요즘은 진짜 좆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저랑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솔직히 보긴 봐야죠. 사진을. 예. 형님 코 막고 목소리 변조하는 거 보니 낚시입니다. 본인 목소리도 변조하는 애가 본인 얼굴 까겠습니다. 예, 예. 보내주세요. 내가 지금 카톡 보냈잖아요. 어? 토마토 닮았네? 마토 같은 그 BJ 토마토 아세요? 네네. 약간 마토 같은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계신데. 네네. 근데 얼굴을 왜 반쪽만 하셨어요? 혹시 아수라 백작이세요? 투페이스세요? 네? 투페이스시냐고요? 배트맨에 나온. 아니요. 왜 사진은 절반만 똑 잘라갖고 보내요? 근데 일단 보시긴 하세요. 예?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저 안 보여준다고 했는데 저 지금 못 믿으시는 거예요? 벌써부터 우리 안 맞아요. 내가 안 보여준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지. 지금 사진 내가 사진 살짝 묘사했다고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야라이 씨벌 끊어 이 개새끼야. 바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답답한 친구들이랑은 뭔가 좀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예. 믿음이 없네. 예. 바로 쳐내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오빠 근데 저는 그 오빠가 휴방을 하더라도 전 오빠 방송 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오빠 영원히 뭐 방송 안 킬 것도 아니고. 그 말이 하고 싶었어? 네. 존나 귀엽네. 몇 살이니? 저 26살이요. 26살? 네. 그래. 근데 야 희한하게 여자애들이 좀 방송 보긴 보나 보다. 아 그니까요.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
여자 팬들이 좀 있는데 이제 너가 20대 중반이니까 네 이제 내 방송의 재미가 뭐야? 아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웃기니까 저도 말 한 말만 하면 웃겨? 에이 어 뭔가 좀 웃긴가 보네 내가? 아 웃기고 재밌고 그래요. 고맙다. 잘생긴 남캠들 사이에서 그래도 나라는 주키니 애호박을 골라줘서. 뭐 더 하고 싶은 말 없어? 오빠 사랑해요. 고맙다. 네. 여보세요? 말을 해라. 여보세요? 말을 안 해. 여보세요? 안 들리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들려요? 네. 어, 그래, 그래. 뭐 또 여자 팬이네. 몇 살이야? 저 21살이요. 와, 이거 봐. 내가 20대 초중반에 워너비라니까. 아, 진짜 얘들아 좀 믿어주면 안 돼? 은근히 여자들 많이 봐, 내 방송. 어. 아니, 근데, 오빠 근데 문제는 됐어요? 문제는 그냥 광대용으로 보는 거지. 웃음싸기 용도로.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그래 얘기해 봐.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 족 같은 소리 하지 마. 아, 진짜예요. 너 씨발 나 가지고 노냐? 누가 봐도 존나 못생겼는데 씨발 지금 나한테 장난치냐? 어? 아 진짜 너무 잘생겨서 와 맥이네. 와 요즘 애들 진짜 영악하다. 아 진짜 얘들아 존나 영악하지 않아? 욕하네 아니. 지금 이게 더 기분 나빠. 족같이 생겨. 오빠 이렇게 족같이 생겼어.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시골에 고피하자마자 방송질인 후 시바라. 아니에요. 뭐라고? 너무 전화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 고맙다. 앞으로 나 같은 사람 계속 봐줘. 네. BBM.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그래 반갑습니다. 몇 살이에요? 한초야 네. 아까 통화한 형인데 비글즈도 명3명이랑도 모여서 어? 자주 방송해줘라. 저는 20대 아니에요. 30대예요? 네. 그럼 30대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약간 30대 되니까 아니, 좀. 아니 계속 뭐 20대가 많다고 하셔서. 아. 아무래도 20대 여성분들이 좋아해주면 기분은 좋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아, 받으시는 그래요? 이제 우리 30대 우리 여성분도 뭐 본인이 역캠인데 예 아 역캠은 좀 다르구나. 어 아무튼 뭐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면 좋죠. 양심이 없으시네요. 그쪽은요? 저요? 몇 살인데요 정확하게? 아 저 이제 해 바뀌어서 33이요. 아 이제 33살이세요? 네. 나랑 두 살 차이 나네. 네. 어떻게 좀 요즘 제일 고민이 뭐야? 고민요? 어 고민 딱히 뭐 큰 고민은 없고 제가 결혼했어? 아니요 결혼 안 했어요. 그럼 결혼이 제일 큰 고민 아니야? 결혼 안 할 건데요. 비혼주의자야? 네네 비혼주의자. 아 어쩌다가 뭐 사회가 사회가 뭔 또 사회 타다고 자빠졌어. 그냥 네가 넷플릭스에서 그냥 연애 참견 같은 거 보고 나니까는 아 세상에 믿을 남자 없네 하면서 그냥 시뮬레이션만 존나 돌려봤겠지. 네가 직접 겪은 아니에요, 건 없고 이 개 같은 년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거 진짜로. 아, 그래? 그래 근데 너무 남자에 대한 이런 벽을 쌓고 살지 마. 그러면 진짜 흑화하는 수가 있어. 아니 근데 저 한마디만. 근데 아까부터 계속 봤는데 어. 전화 데이트하는데 왜 자꾸 말 다 끊고 자기가 하고 싶을 말만 계속해요? 난 다변가야. 달변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변 나는 뭐라고? 다변 스타일이라고. 다변하는 스타일. 말이 존나 많아 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백태가 심한 거 아닌가? 대패가 뭐야? 아 백태? 그거... 아 백태 네. 백태. 어 맞아 맞아 나 백태 심해. 내 방 자주 보나 보네. 내 백태를 알 정도면.
네,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요새 방송 안 하시잖아요. 제가 그 방송 보는 게 설구랑 코트랑 연보랑 지코 이렇게 네 명 보거든요. 와. 근데 이제 제가 개꿀잼 방송만 챙겨보네. 네, 완전 약간 좀 하드코어 방송만 보는데. 제가 완전 철코보지만 보네. 맞지? 네, 근데 퇴사하고 이제 방송을 이제 완전 미친 듯이 봐야겠다 딱 했는데. 철구는 방송 안 하고 오빠도 방송 안 하고 지코님은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안 하고 연보는 갑자기 롤만 하더라고요. 그럼 그 중에서 그럼 그 중에서 네. 좀 그 서열 정리 좀 해줘. 재미. 재미야? 어. 순수 재미로 하면 코트? 그러니까 말로 저는 약간 이제 말을 좀 잘해야 되거든요. 방송할 때. 근데 말을 재밌게 잘 하는 건 아무래도 코트가 1등인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연보 토크킨방님 20개월 구독 지코, 감사합니다. 철구는 마지막 근데 일반인 일반계 스토리련이네. 근데 철구가 나는 네 넷 중에 내가 제일 재밌어하는 거는 철구. 나는 너가 4위로 철구 뽑았는데 나는 1위로 철구를 뽑는 게 그 새끼 존나 귀여워. 민심 챙기시는 거죠? 어. 아니 내가 그 새끼 존나 귀여워 그냥. 옆에서 난 사적으로 자주 보잖아. 네. 근데 그 새끼 존나 귀여워 그냥. 생긴 것만 봐도 귀여워. 그렇죠. 좀 그런 건 있어. 철거 방송 되게 오래 봤어요. 아무튼 그래. 근데 이제 뭐 33이고 한데 이제 비혼주의인데. 네. 결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해요.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는데 그냥 혼자 있는 게 되게 편하고 약간 나 같은 과네. 남자를 혐오하고 그런 건 아니고. 끊을까요? 아니야. 잘해 얘기 잘해서 아니 잘했고 그 저 뭐야 아무튼 네. 뭐 방송 봐줘서 고맙고 그 얼굴 이뻐? 얼굴 이쁘면 여기 전화하겠지. 그래 그것도 맞지. 아 뭔가 대화 통하니까 좋다. 그래 30대 여자랑 통하니까. 지금까지 통화했던 것 중에 제일 나이스했어. 고마워. 안녕. 그래. 여자들이 확실히 좀 그런 게 있는 여보세요? 것 같아. 남자들은 오빠. 오빠가 너무 좋아요. 비응신 머저리 같은 새끼. 한심한 새끼. 여자들은 약간 나이를 먹는데 내가 30대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네, 뭔가 그래요. 나이를 얘기하기 되게 좀 그 껄끄러워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30대라고 말하는 걸 약간 아니에요. 좀 숨기고 싶어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약간 그래서 좀 여자들이 좀 많이 불리해. 그런 거에서 보면은 여자들이 많이 불리해. 그러니까 나는 근데 30대 여자라고 할지라도 이게 여자로서의 가치를 잃었다. 난 그런 생각 안 하거든. 요즘 보면 이제 30대 여캠들 되게 개많잖아. 20대 여캠보다 오히려 이뻐. 여캠들을 보면은 난 그래서 30대에 대한 편견이 깨졌어. 나 원래 30대 여자들을 약간 좀 그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긴 했었거든. 요즘 진짜 30대가 더 이뻐. 여보세요? 여보세요. 엘라님 2개월 구독 반갑습니다. 저 코타님 방송 좀 더 팬이거든요. 근데 뭔가 좀 존나 찐따 같네 여잔데. 아 뭐래 아 이 새끼 남자가 여자 목소리 흉내내는 거네 비응신 새끼. 아 형님 진짜 맞짱 까자니까요. 뭔 맞짱을까 이 혼종 새끼야. 2003년생 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가. 너 진짜 왜 나랑 맞짱 깔라 그래? 너 두드려 아니, 맞을래? 나한테 설렜잖아. 너 맞을래? 너 안산으로 오라니까. 안산? 너 또 거기다 안산이야? 와 씨 안산에 문제 많네. 별명이 안산 드레아스야. 야 내가 청라 이고르 보부찬친이야 이 시볼 새끼야. 러시안 후기라고 들어봤냐? 효도르가 쓰는 그 효도르의 그 이고르 보부찬친의 주먹을 한번 맛봐볼래? 싸가지 없는 놈 새끼가 어디다 저 뭐? 전시용 강호동 아니야? 어우 노잼 끊어. 재미없어. 여보세요? 그지 내가 청라의 훅잽이야. 진짜로 훅을 진짜 맛보면은 진짜 와 씨발
살이 쪄서 그러지 살 안 쪘을 땐 진짜 존나 빠른데 이거. 아 씨발. 여보세요? 왜 빠개고 전화 끊지? 여보세요? 아니 왜 저 왜 저 전화들을 다 끊냐 얘들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얘기해보세요. 성낭의 애기겠지. 이거 진짜 연결된 거예요? 예, 네, 연결됐습니다. 제가 BJ들 주먹 중에서 제일 약한 주먹이 누구냐? 바로 저는 연보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연보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연보성이 그 조카 주먹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주먹을 이렇게 쥐는 애는 처음 봤어 내가.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던데? 주먹질을? 여보세요? 코트님 저 팬인데요. 아 네네네 말씀하세요. 아 저 욕먹을 수도 있는데 저 철순이거든요. 그래서 아 철구 근황 또 물어보시려고 전화하셨죠? 아니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뭔가 언급이 나올까봐 방송 보고 있었어요. 항상 응원할게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철구 팬들 중에서 좀 나 방송 보는 사람들 연기 또 있는 것 같아. 팬이 좀 살짝 겹치는데 뭐 여보세요? 여보야. 여보세요? 섹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그 뭐냐 아까 부성이 형이 뭐 아프리카에서 제일 주먹을 못 쓴다고 하셨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형이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닌데? 아 왜인지 말해줄까요? 왜? 보성이 형은 그래도 휘둘기라도 있지. 형은 햄버거 다섯 개 처막 처먹은 돼지 새끼 마냥 처맞기만 하셨잖아요. 이봐라 이봐. 이런 새끼가 뭔 주먹을 알아? 복싱을 알고. 어? 이봐라 이봐. 이것도 모르는 새끼. 아 형은 맞는 말 하는데 왜? 야야야야야 친구야. 예예예 예. 이 링 위에서 싸우는 거랑 실제 이제 그 실제 싸움은 달라. 네. 아. 어. 그걸 알아야지 그 사람아. 실제 싸우는 거랑 다르다.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뭐 보여준 게 그밖에 없으니까 일단 형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그냥 족밥으로 그냥 알고 있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님 왜요? 형님 배때기에다가 론다로우지가 훅 한 방 꽂으면 형님 숨도 못 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형 저 형 때문에 2주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왜 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이제 바깥에서 놀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MT 가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기분 좋게 한번 싹 한번 하고 이제 한 사발이 야무지게 여자친구한테 했어? 두 사발이 안 했어? 에이 그냥 한 사람을 하고 기분 좋게 한번 싹 하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랑 이제 넷플 볼래 유튜브 볼래 하다가 여자친구가 유튜브 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아 내가 요새 유튜브 재밌는 거 있다 하고 하필 내가 눈치 존나 없이 그 페미 참교육 하는 영상 있잖아 그걸 내가 틀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에휴 씨발년들 이런 거 보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평소에 이런 영상 자주 봐? 이러대요. 저 새끼 고장이나 코킹거리지. 내가 좋아하는 그 코트 이 사람이 이렇게 참교육을 한다 이랬는데 아니 이런 영상 자주 보냐고 여자친구입니다. 마음이 따지더니 미친년이 지가 내가 모텔 레시피를 냈으니까 지가 치킨비 낸다 해놓고 치킨 다 시켜놓고 미친년이 그냥 나가가지고 지 나가자마자 치킨 또 배달 와서 내가 또 치킨비 돈 계산하고 그래가지고 씨발 저는 그냥 유튜브 보면서 치킨 먹고 집에 갔어요. 그러고 헤어지고 진짜로? 분위기가 좀 싸해졌구나 내 영상을 보면서.
아니면 나는 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근데 네가 감이 없는 새끼다. 비영신 새끼야. 그러니까 내가 눈치가 없었지. 내가 눈치가 없었는데 지금 야,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공감 능력 딸리는 나라도 여자친구랑 있으면 여자친구랑 같이 누워서 유튜브 볼 때는 바로 사모헤드 영상 틀어가지고 사모헤드 ASMR 수박 먹방을 보면서 여자친구가 어 귀여워 이렇게 하면은 여자친구 기분도 좋아지고 나도 흐뭇한데 이런 비영신 같은 새끼야. 그 상황에서 뭐 페미 참교육 영상? 야라이 감대가리 없는 비응신 모질한 새끼야. 어? 이런 돌대가리 같은 새끼들이 왜 연애를 할까? 여러분들 인정? 여자친구가 있어.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그런 영상을 틀어줘야지. 개이 새끼야. 내가 웃긴 영상인데 계속 웃기잖아. 아 그런 거 여자들 진짜 싫어해. 아니 너 근데 생각해도 너무 부들부들 되길래 아니 굳이 안 부들부들 되지 않나?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여자들이랑 싸울 때는 은근히 좀 여자들이 불쾌해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지니고 있어. 일단 내가 족돼지 뚱남이잖아. 근데 또 이제 주둥이로선 여자들을 또 야무지게 팬단 말이지. 약간 그쪽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여자애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끼리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어 씨발 왜 괜히 내가 기분이 나쁘지? 이런 기분이 생겨 임마. 여자친구한테 그런 거 보여주지 마. 그 씨발년도 팬이었네 그러면. 야라 이 씨발 새끼야. 예전에 사귀었던 전 여친을 왜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냐. 이 새끼 완전 한남이네. 야, 지금 헤어졌는데 뭔 상관이요?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을 욕하는 건 네 얼굴에 침 뱉는 거야. 그런 씨발년이랑 사귄 너가 문제인 거야. 그렇게 앞으로 여자 욕하고 그러지 마. 알았어. 어. 봤죠? 이게 바로 여자를 여자 민심 사는 방법입니다. 어때 코순이들아? 좀 서위 됐어? 어? 서위 됐어? 어? 바로 여자들 많이 보는 것 같으니까 여자 편 들었죠? 예. 여보세요? 형님 그 예전에 게임톡 하던 거 유튜브로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아, 감대가리 없어서 좀 그만해라. 게임톡 이제 언젠데? 여보세요? 봉준이는 살아있다. 봉준이 살아있지? 그럼 뒤져있냐? 방송 좀 키라고 해줘. 봉준이도 요즘 방송 안 해? 안 하잖아. 왜? 봉준이 방송 왜 안 해 여러분들? 안 해. 언제부터? 잠깐 키는 거 말고는 없어. 아 그 CK 이거 롤 할 때 말고? 어. 봉준이한테 전화해갖고 내가 뭐라고 할까? 방송 키라고. 방송 켜 이 씨발 새끼야 그래? 어, 고마워 알았어 안녕. 코트 사. 어, 사랑해. 봉빠기들이 전화를 한다고? 지금 약간 다들 갈 곳을 잃은 그런 영혼들이 좀 모였나 보다. 봉준이가 근데 방송을 이렇게 자주 안 한다. 이거는 왜 때문에? 뭐 때문에? 어 왜? 안녕하세요. 안녕. 목소리 귀엽다.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가 파출소도 아니고 왜 여기 와서 사람들 여기 동네 파출소도 아닌데 왜 다 근데 나는 이렇게라도 날 찾아주는 게 고맙긴 해. 우리 봉박이 성님들이건 철박이 성님들이건 좋기는 해 나도. 여보세요? 네. 몇 살이야? 저 23이요. 아 23살? 반가워요. 궁금한 게 있네. 혹시 오빠 몇 킬로예요? 123킬로. 왜 또 조리돌림하게? 조뚱땡이 어떻게 사람 몸무게 100킬로가 넘어요? 이지랄하게? 너는 뭘로 스트레스 푸냐? 네? 너는 뭘로 스트레스 푸는데? 근데 오빠 그 성지합산단 그거 되게 좋아해요. 이 개같은 년 난 이런 화법이 제일 싫어. 내가 너는 뭘로 스트레스 푸냐?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성지합창단이 제일 좋아요. 아니 완전 체녀 아니야? 내 말이 안 들려? 이런 뭐예요? 어? 엄마 동문서답하네. 손가락 장난으로 풀겠지. 근데 왜 지금 노래 안 부르시는 거예요? 엄마 이거 봐라 얘들아 왜 일방적인 소통해? 전화해놓고 안 들리나? 존나 실없는 년이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형님. 얘기해봐라.
아, 저 고민이 좀 생겨서 전화드리게 됐어요. 고민 상담소 가서 전화하면 되지. 아, 제가 고민이 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 BJ 짬이 있으신 형님한테밖에 아, 뭐 털어놓을 것도 BJ 얘기야? 없고. 예. 얘기해봐. BJ 얘기는 내가 전문이지. 얘기해봐. 아, 이게 제가 사실 그 메이저 BJ 채팅 매니저예요. 그래. 네, 근데 요번에 그 BJ가 2021년 되면서 보라 BJ거든요. 보라 컨텐츠 BJ인데 롤을 같이 가져가고 싶은 BJ예요. 그래서 이번에 너는 롤 나랑 채팅으로 2K를 얘기할래? 말을 왜 이렇게 못하냐? 어? 말좀 잘해봐, 채팅 매니저야. 죄송합니다. 아, 저는 그 보라, 그게 못했어요. 니가 이제 그 채팅 매니저로 저기 있는 그 방이 그거잖아. 보라 BJ라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롤을 좀 이렇게 보조적으로 가져가고 싶어 한다, 이말 아니야. 맞습니다. 성향 자체는 완전 싹 보란데. 매니저 뒤지게 하더니 맞아요. 말하는 방법엔 잔노. 그래서? 근데 그 시청자들이 좀 제가 고민인 게 뭐만 한 BJ가 뭐만 하면은 욕을 많이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제가 관리를 처음에는 강퇴를 많이 했는데 제 채팅 매니저 뒤에 진짜 실세 매니저가 한명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 BJ 대해서 8년 전부터 다싹다 관리해 주시는. 근데 그분이 제가 강퇴하면 그분이 강퇴를 다 취소하면서 아 이렇게 강퇴를 많이 하게 아, 뭔 되면 상황인지 이해 갔어. 자, 이제 닥쳐. 내가 얘기해 줄게. 그냥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해. 그게 제일 답이야. 왠줄 알아? 일단 너보다 짬밥이 오래된 그런 채팅 관리 매니저가 있는데 네가 채팅한 애들 강퇴를 시키면 그 사람이 싹다 취소해 버린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럼 그것도 네가 그렇고요. 방관리를 걔그 사람의 눈에는 네가 방관리를 족같이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BJ한테 야이 씨발놈아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내포가 돼 있는지 그걸 확인을 알고 해야 되는데 뭔가 재밌는 분위기에서 BJ를 욕하면은 그 정도는 허용해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약간 뭐 확실한 그게 없어. 뭐 가이드라인이나 말 이런 게 들은 거 없어. 보니까 낙견인 새끼네. 그때 없어요, 맞아요. 분위기에 맞게끔 방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가 봤을 땐 너는 뭔가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너 같은 매니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독이든 성배 같은 거야. 양날의 검이야. 어느 날은 네가 방관리를 했는데 아이 씨발 왜 강퇴해 병신아. 아 매니저 씨발놈들아. 아니 저걸 왜 강퇴하냐니까. 아 그냥 나한테 장난으로 욕한 거잖아 병신들아. 이러니까 민심이 안 좋아지지. 씨 방관 좀 똑바로 해 개새끼들아. 이렇게 얘기가 나가. 응? 뭔 저도 말인지 알겠어? 나갔대. 그지? 그러니까 분위기를 봐야 돼. 그러니까 매니저도 감으로 해야 돼. 알겠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취소를 하면은 너가 공감 능력이 좀그 사람에 비해서 좀 딸리는 거야. 그 사람이 8년 했으면 그 사람 말이 무조건 맞아. 산전수전 다 겪어봤을 거 아니야. 이해 가지? 그거 하나 더 얘기할게. 우리 매니저로 오면 안 돼? 저 근데 그것도 문제인데 시청자들이 롤 채팅하는 업가들이 너무 심하다고 벌써 이야기가 막 나왔어요. 제가 이 BJ만 4년을 봤는데 4년 동안 한 번도 매니저들 채팅 매니저들 관해서는 피드백이 없었는데 요번에 매니저들이 새로 바뀌었거든요. 요번 저번 달에 상당히 체계적인 방이네, 그 방. 한 8년 됐죠. BJ가 형님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지 형님 알것 같아? 네 아시죠. 근데 아 이게 시청자들이 아 그냥 시청자들이 내가 다 그렇게 구분해줄게. 지랄 맞은 예 새끼들은 건빵이야. 아 그냥 딱 얘기해줄게. 그냥 건빵 채팅은 걸러.
솔직한 고정 말로. 고정팬인데요? 고정팬이에요, 어? 형님. 고정팬이에요. 고정팬이. 아, 팬가입 돼 있는 새끼들이 그래? 키키 사정이 아, 나오는 더 테러라이드에 나오는 범인. 야, 그러면 그거 제가... 존나 흑화됐는데? 맞아요. 존나 흑화했네, 팬들이. 롤 하지 말라 그래. 그랬었는데 이제 요번는데 좀 가져가고 싶다고 많이들 하니까 하라 그래. 근데 뭐 롤이 대세인 걸 어쩌겠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알겠어. 남순이 방 매니저야. 끊어. 매니저도 욕하다. 이룰게. 이룰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형, 제가 롤만하면 포스만 같다. 아, 뭐라고? 형님, 그 백태가 굉장히 심했어요, 제가. 뭐가 심했어? 백태요, 백태. 백태. 네, 근데 형도 백태 때문에 그 계속 백태가 안 없어지는 거 보니까, 근데 저는 그 펴치소를 바꾸고 난 다음에 백태가 완전 없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백태 칫솔 하나 추천해드리려고요. 그래 고맙다. 네, 그 텅 브러쉬라고 TUNG 브러쉬. 텅 브러쉬? 검색에 네 TUNG 브러쉬. TUNG 브러쉬? 네, 그거 검색해서 그리고 그 백태를 칫솔을 하실 때는 그 칫솔 치약을 묻혀서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빨은 따로 닦은 다음에 한 2시간 3시 있은 다음에 그 치약기가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혀를 따로 펴칫솔로 따로 치셔야 돼요. 아, 물로? 네네네, 물로만. 근데 너는 백태가 좀 많이 없어졌는데 그 뇌세포가 많이 사라졌나? 말을 잘 못하노? 뇌세포가 많이 사라졌어요. 어? 네? 백태는 사라졌는데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해? 비응신아. 제가 형을 한 10년 정도 팬이었는데 말을 좀 띄어라. 죄송해요. 10년 정도 팬이어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냥 네, 저 물로 좀 닦으세요 형. 그건 칫솔 묻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알았어. 안돼 그래. 안돼요. 그 그러니까 알았어. 형브러쉬가 알았어 씨발 그만해 알았으니까. 야 씨발 새끼야 추천해. 그럼 씨발로 만나 이 씨발 맞짱 뜰래 개새끼야. 이 새끼 존나 이없네 씨발라미. 네가 말 못했잖아 병신아. 개새끼야 좀 쫌나. 아이 개새끼야 닥쳐 씨발라마. 싸가지 없는 새끼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 얘기해봐라 형님. 저 고민이 있는데요. 뭔데? 나 고민 상담하는 사람 아니야. 그 시청자가 BJ를 좀 뭘까 해야 되지? BJ가 욕 빠지면은 이제 조정하잖아요. 그 약간 이제 잘 휘둘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 BJ야? 네. 목소리 X같네. 아니 어떻게 이런 목소리로 BJ를 하지? 많은 시청자들이 약간 BJ를 그 좀 조정하는 느낌이 나면 어떻게? 네가 카리스마가 없고 네가 말빨이 안 되고 네가 방송적인 능력에 딸리고 네가 시청자들 앞에서 면이 안 사니까 네가 시청자들 앞에서 뭔가 어깨를 피기가 힘든 그런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 있잖아. 사람은 환경과 네. 상황에 지배받는 동물이야. 너가 그 상황을 지배하고 네가 그 상황을 타개하고 싶으면은 일단 고정이 중요하겠지? 네. 고정이 쌓여야 뭐라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대도 않는 뭔가 남의 방송 보고 뭔가 나 같은 사람 방송 보고 네 방송 켜갖고 야 이 씨발남들아 반갑다 개새끼들아. 그래 오늘 방송 나 진짜 야무지게 너네랑 같이 욕하면 티키타카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 씨발남들아 하고 방송 키잖아? 바로 심나락이야. 그것도 어울리는 사람이 해야 돼 임마. 그러니까 이제 좀 상황에 맞게 그런 대처를 잘하면 되나요? 그냥 시청자들이 휘둘러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휘둘러주세요 하고 그냥 휘둘려.
휘둘리라고요? 너 메이저야? 아니요. 학고지? 네. 평균 시청자 몇 명 나오는데? 그때 마지막 할 때가 거의 뭐 그냥 평균 한 20달이? 그러니까 봐주는 거에 감사해. 근데 걔네들이 약간 종목방. 아 씨발 학고는 이게 문제야 이 개새끼가. 얘기해 줬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 왜 계속 이어갈라 그래. 방송 좀 봐 이 개새끼야. 한심한 새끼네. 어 성격 개답답하네 비응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맞다 목 아낄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그 흑인 귀신 그거 어이가 없어가지고 왔어요. 아니 코트님. 어, 어 왜요? 형 코트 그 흑인 귀신 없다 했잖아요. 예. 그 어디 찾았거든요. 아 흑인 귀신 봤어요? 그 흑인이 예. 그 자기 친구 미국 가수 제이슨 레인가? 어우 재미없어. 자꾸 한국 유튜브에서 댓글 모기가 쪽팔린다고요. 어우 개 쌈노잼. 아니 그럼 어떻게 씨발 재미없네 비용신. 아니 생각했다는 게 이거야? 재미 더럽게 없잖아. 씨발 개새. 비응신 새끼야. 어우 재미없어. 여보세요? 텐션 좋아 이 개새끼야 지금 좋다. 아 감 없는 비글즈 팬이네 저거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어 그래 얘기해보세요. 아 형 예예 예. 아 진짜 고민이 하나 있는데. 뭔데요? 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고추에 예 멸치액젓 냄새가 나나요? 아니 좀 돗밥이 좀 많이 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멸치액젓 냄새 나고 진짜 더러운 냄새가 나고 이 표피랑 귀두 사이에 그 있는 그 홈에 그렇죠. 예, 예. 그 돗밥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나는 솔직히 동아시아권 사람들이라면 해야 된다고 봐요. 진짜 백 중에 한두 명 정도 진짜 야무지게 튀어나오는 예. 근데 그마저도 서양에서도 진짜 크고 긴데도 표피로 이렇게 계속 덮여있는 반 정도 덮여있는 이런 예 소중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네. 무엇인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내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포경은 해야 된다고 봐. 필수적으로 필수가결적으로다가 예 그러면 뭐 성 기능 뭐 좀 그 성적으로 뭘 쾌감 느끼는 그런 부위 성감 어 성감이 감퇴된다 뭐 어쩐다 맞아, 말들이 맞아. 많아요. 근데 진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했거든요. 전 진짜 네. 너무 고마워 우리 큰이모한테. 큰이모가 날 사기쳤거든. 돈가스 사준다 그러고 끌고 가갖고 했단 말이야 그 빌드로. 근데 아이고, 할 때는 아프고 힘들었는데 네. 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자들한테 아니, 물어봐요 저는, 지금 방송 아니, 보시는 여성분들 전남친들 혹은 현남친들 솔직히 냄새 안 나세요? 예? 아직 다 물론 다 깨끗하게 하고 진짜 빡빡 닦고 하면은 냄새야 조금 사라질 수 있겠죠. 냄새가 오지게 나요. 이 뭔가 좀 달달하게 달다구리하게 방에서 좀 어? 야무지게 한 닦아리 하고 싶고 한 사발이 하고 싶어갖고 바지를 내리고 남자친구의 소중이를 사랑해주려고 했는데 어?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네? 어? 고라니 로드킬 당해가지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나네? 이런 냄새가 나요. 그러면은 사랑해주고 싶겠어요? 그것을 내 안에 넣고 싶겠냐고요. 남자들이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예? 지금 당장 여러분들 한번 검지로 한번 쓱 닦은 다음에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족같은 냄새가 나요. 왜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어떻게든지 포경 안 하는 게 정신승리를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거 맞지. 성감이 감퇴된다고요? 아니요. 성감이 감퇴된다고 한들 포경을 한들 안 한들 야스는 언제나 좋아요. 야스는 언제나 좋고 언제나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포경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양심적으로 난 자연포경이다. 자연포경이다 하는데 솔직히 표피가 살짝이라도 이렇게 덮고 있어요. 예, 내 턱살 마냥. 이렇게 살짝이라도 덮고 있다. 그럼 하세요. 정신승리 작작 하시고. 예. 아, 감사합니다. 형님. 예. 네, 불편한 거 싹 풀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출발하세요. 네. 크기가 동아시아권 사람들은 하는 게 좋아. 깔끔하고 냄새 안 나고 여자도 좋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예 말씀하세요. 배우 씨 맞나요? 아니 이때 이 새끼들은 뭐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포경의 유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니 뭐 내가 비뇨기과 의사도 아니고 별에 별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네.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윤태원 씨 지금 보시니까 굉장히 뚱뚱한데 마음 같아서 제 헬스장 데려다가 운동시키고 싶어요. 이 돼지 새끼야. 근데 저도 헬스장 가서 운동 야무지게 하고 싶고 솔직히 저도 살 빼고 싶어요. 이 중딩 때 몸무게 나보다 더 무겁지 병신아. 넌 인간이 아니지. 쉿. 요. 뿌뿌뿌뿌. 쨔쨔쨔. 네 몸무게 현재 나보다도 손가락 멋이. 너는 또 참없지. 스프린. 지오. 아, 요. 나 윤태훈 씨 굉장히 또 먹어. 또 먹어. 나 시청자분들 중에 뚱뚱한 새끼들이랑 윤태훈 씨 묶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운동시키고 싶어요. 살 좀 뺐으면 좋겠어요. 킹, 니네들 난 못 이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거킹, 버거킹, 너네들 난 못 이겨. 버거킹, 네 목중에 있지? 예, 맞습니다. 나 지금 당신의 턱살에 있는. 안녕하세요, 락스힐 이근대입니다. 아 재미없어.